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4일 월요일이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하락 추세 중에 있습니다. 닥터K가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닥터K가 자꾸 뭐 팔아야 된다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 상하시는지 몰라도 그죠? 싫어요. 세 개나 꼽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까? 그리고 올라가기가 용이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명을 지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아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지 여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게요. 뭐 어떻게 이야기한다?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점은 자꾸 내려가는 하락 추세고 저점은 유지하고 있는 삼각 수렴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모양이 추세가 좋아지려면 여기 23만원권인 60일 여기 위에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고 양봉으로 그 다음에 올라가도 25만원권에 저항을 받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인데 고점 위에서 노는 것, 고점 부위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단 부위에서 중심보다 밑에서 자꾸 놀고 있으니까 중심으로 따지면 25만원과 그죠? 19만 3천원이면 6만원권 정도 아닙니까? 3만원을 더하면 22만 한 5천원권 아닙니까? 여기 중심보다 밑에서 자꾸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중심이 딱 여기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박스권 안에서도 여기 위에서 놀아야만 자꾸 상승 전환이 가능할 텐데 밑에서 놀고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목 가볍게 주고 자꾸 25만원권까지 강한 반등 시도가 나야 되는데 기간이 한참 걸릴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닥터K가 감히 30만원권까지는 5월달까지는 가기 힘들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월 중순이죠. 5월달 초에 돼가지고 한번 볼게요. 30만원 가 있는지 가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 제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 보름 동안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데 석 달 보름이면 4월, 그 다음에 5월 다 돼가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까지 가 있는다고요? 힘들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은 여기 밑에 20만원과 19만 3천원권 저점을 강하게 깨버리면 주가 더 힘들어지니까 여기를 깨는지 여부, 22만 5천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만 먼저 신경 쓰셔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밑으로 자꾸 처진다면 비중 축소하는 게 어떨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20일에서 강한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2.54% 빠졌습니다.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영리한 모습이고 올라가도 22만 5천원권 강한 저항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큰 음봉들입니다. 저항권에서 큰 음봉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체크도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대차잔고 1위 종목이었어요. 공매도 세력이 판을 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체크도 안 합니다.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성의 없는 게 아니라 대차잔고가 작으면 여기서 살 겁니까? 많으면 뭐 다르게 판단할 겁니까? 주가의 흐름상 밑으로 하락으로 꼽히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별로 체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반등시 22만 5천원권에서 강한 반등 넣으면 모르겠으나 이게 아마 또 튕겨 내려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눌려줄 때 다시 20일 지지하면 다행인데 지지 못한다면 다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분요. 만약에 반등 나오면 또 팔아먹었던 거 사놓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밀려 내려오면 또 팔아먹고 다시 눌리면 또 사놓고 그 박스권 정도는 모르겠으나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죠.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25만원권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다 그랬습니까? 밑으로 처지기가 더 용이하다 했습니다. 밑으로 깼습니다. 이제 20일과 60일 다 위에 두고 있습니다.
7만 4천 원권 돌파 빨리 모내내면 밑으로 처집니다. 밑으로 처지면 6만 6천 원권, 더 밑으로는 5만 7천 원권까지도 열려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나오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을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밑으로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두 종목은 마찬가지로 세 종목 다 여기 위에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느냐, 밑으로는 지지권을 얼마나 잘 사수하느냐, 그것만 관심 가지셔라. 신규 매수는 하지 마셔라.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 아니면 여기 지지권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느냐, 그것만 체크하셔라. 그죠?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좋아 보이니까 좋다고 이야기 안 한 겁니다. 바이올메드는 아까 겹치는데요. 여기 있는 것부터 괜찮아 보이는 데를 제가 남바른 표현이 안 맞고 괜찮아 보인다. 이 바이오가 그렇게 박살나는데 비교적 낙폭이 크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비교적 괜찮아 보여요. 뚫을 것 같은데요. 뚫어요 그냥. 그죠? 그리고 관심 가지러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까지 가능하다. 그럼 평균 단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3번 매수 기법입니다. 3번 매수 기법. 여기 20일에 지지 받아서 한번 사고 밑으로 처지면 밑에 이평선들의 지지가 나오면 한 번 더 사서 평균 단가 낮추고 나오는 거 3번 매수 기법입니다. 이제 번호를 좀 넘버링을 해드려야죠. 외국인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다고. 그죠? 외국인 주구장창 들어옵니다. 닥터게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안 들어오면 사질 않아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든지. 관심 가지고 계셔라. 한미약품 아직까지 더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못 들어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샀다 하길래 잘했다 그랬습니까?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죠? 잘못했다는 건 빠집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멀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종근당 11만 1000원에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기초이님 당장 팔아라 그랬습니까? 관심있게 보고 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240일 하나 밑에 하나 위에 있고 다 밑에 받쳐놨으니까 괜찮아 보인다. 본전권도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20일 안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기관에 관심 있어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용한양행 관심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닥터케인 안정성을 더 추구합니다. 삼성바이오 관심 없어요. 분식회계 뭐 하는 회사. 물론 여기서 45만원 사서 여기 55만원까지 끝내주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 중간에 패스하고요.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 깨지면 5% 손절 바로 딱 손절해버리고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안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다시 감리하겠다. 뭐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나왔는데 관심 없습니다. 대형제약 관심 있어요. 내일 정도에 양봉 쓰면 관심 있습니다. 한울바이오 조금 비교적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뺐습니다. 관심 많이 줄었습니다. 신라젠 여기 위에 이평선 다 있기 때문에 60일, 20일, 120일 다 위에 있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기 쉬울까요? No. 뚫고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다. 여기 저점 만약에 6만 7천원권 힘없이 깬다. 그러면 하락 전환 완전히 지금 다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신규 매수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수급 연락이 안 좋습니다. 기관이 그냥 개패듯이 패고 있습니다. HLB 좋다 그랬습니까? 별로라 그랬어요. 기관이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20일, 60일 전부 다 위에 있는 완전 역배열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69,000원, 7만원권 여기 밑으로 처지면 열렸어요. 밑으로 6만원권까지 위로 강하게 올라가도 저항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관심 끄십시오. 메디톡스 어디 끝내줘야 좋다 그럽니까? 계속 박스권입니다. 계속 박스권이에요. 관심권에서 별로 없습니다. 왜? 여기 앞에 너무 급락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밑을 안 깨고 있으니까 뭐 그만 하는데 신규 매수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휴젤도 그만 하고요. 메디퍼스트는 관심 없습니다. 좀처럼 하락 추세 못 돌려내고 있거든요. 제넥신도 관심 없어요. 20일에서 그대로 두들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별로라 했습니다. 밑으로 쳐졌어요. 완전 별로입니다. 코롱 생명과학 별로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이것도 별로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서 관심 가지자 하고 날랐어요 바로. 그런데 단기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만 관심만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아까 많이 못 짚어드렸던 2차전지 수소차 그리고 남북경협도 간단히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LG화 관심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가 그다음 그동안 좀 별로였는데 이제 슬슬 좀 터나려는 삼성 SDI, 그죠? 자, 관심 종목군 중에 IT 중에는 삼성 SDI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머진 별로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있어요. SDI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전자 없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 눌려주면 관심 가질 거고요. SK 이노베이션 내일이라도 양봉 쓰면 관심 가져보겠다. 20일 깨지면 던지겠다는 강한 각오가 있으면 내일 양봉 쓰면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18만 5천원 그리고 위에 강하게 돌파 시도하면 19만 한 2천원 건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리고 관심있게 한번 보셔라. 유가가 반등하고 있고 2차전지도 살짝 터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1, 2등, 3등 정도에 있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에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1, 2, 3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 조금 있어요. LS산전 패스, 일진 머트리어스 패스, 사마 컨덴스 패스, 일진다야 관심 있다 한 이후에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적당히 눌려주면 이것도 여기에서 따라가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죠? 아까 1차, 2차 매수의 기법을 쓸 수는 있는데 상황을 잘 보십시오.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처지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남북경협 현대건설 가장 좋다 그랬고, 현대로템 괜찮다 그랬고, 현대엘리베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이야기 안 했고 대아TI만 해보시라고 위에 올렸는데 오늘 올라갑니다. 1.8% 올라갔어요. 괜찮다 했던 건설주 남북경협주 올라갑니다. 주력 종목인 현대건설 2.8%로 올라가기 때문에 닥터K가 제시한 부분 잘 받아들였던 분, 아까 박기영님은 7% 지금 상승 중이랍니다. 더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부산산업, 야 오늘 정도는 타이밍 나왔는데, 그죠? 일단 패스. 자, 비료 관련주 날라갔습니다. 그죠? 야, 그죠? 나쁘다 그랬습니까?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남북경협이 새롭게 주도주 쪽으로 또, 주도주란 표현이 좀 그렇고요. 테마 쪽으로 남북경협, 수소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인다. 그리고 농심, 오뚜기, 오리온 비롯한 내수, 음식료, 오늘은 아모레퍼스픽,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LG생활건강 이런 내수주 쪽으로 반등세 좀 나왔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아직까지도 하락하던 추세 완전하게 못 돌려냈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낙폭 컸던 IT 전기전자를 한 타임 돌려줬고 한 타임 돌려줬고 이렇게 돌려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낙폭 강했던 내수주 위주로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건설주가 돌아서고 있고 자동차가 돌아서고 있고 오늘은 살짝 건설주는 갔습니다만 자동차는 살짝 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도 현대건설 현대차는 좀 들고 갈 볼만한 위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접근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접근하지 말자 하고 난 이후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닥터K 무조건적으로 팔아라고 하느냐 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8% 먹었고요. 여기서 사서 당일날 8% 먹어냈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파다가 여기서 1.3% 깨지고 난 다음에 매수 시그널 한 번 더 드린 적 없어요. 무조건 안 사면 할 말 없죠. 그죠? 여기 왜 샀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재감리하겠다 해서 거래정지된 그 상황 펀드들은 바이오주 일정 부분 편입해야 될 것 같은 바이오주에 편입을 해야 된다면 셀트리온 후광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보름도 안 돼서 16%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매매다. 쭉쭉 안 들어가고요. 하루 이틀 3일 들어와서 8% 그 다음에 한 3-4일 쉬다가 또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8%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erybody 했는지 안 했는지 15일날 1월 15일날 그리고 이날 11년 아니 11월 26일날 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들 검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저 닥터K 방송 보시면요 공부하는 법과 검증하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재생 목록 들어갑니다. 닥터케인 찾아 들어오셨죠? 주식 상처 탈출 팁 이거부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같이 병행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 사라고 했던 타이밍은 아침 방송에 있으니까 아침 방송은 오늘의 주식 시장 보면 아침 무료 주식 시장 방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5일 아까 그리고 1월 20 며칠입니까? 그날 들어가서 살아 있는지 팔아라 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서서히 주도주 군들이 또 조금 바뀌고 있다. 그동안에 강했던 조선 통신이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건설, 특히 남북 경협 그리고 자동차가 바톤을 터치하면서 주도주군으로 올라타고 있는 게 보이고, 농심 오뚜기 오리온을 비롯한 내수 관련주들, 음식료 관련주들이 반등 나오고 있다. 내수 관련주들은 그냥 급락 이후에 반등 정도고요. 농심 오리온 오뚜기 여기를 3인방을 좀 잘 보셔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수소차는 관심권에 두면서 적절히 한번 잘 해보셔라. 바이오 제약은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로메드 이 정도만 관심 있다. 나머지는 추세 전부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관심 별로 없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는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상승폭 조금 둔화되고 있다. YG는 상관없어요. 그죠? YG는 아직까지 우상향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한번 쳐져주면 60일권에서 한번 매수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핵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돌려보면서 한번 분석해보고 어떠한 종목에 내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닥터K가 제시했던 전략과 매치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놓고 아침에 장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아떨어지면 과감하게 매수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현재 시장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그것을 더 실행에 과감하게 옮겨야 될 것이고요. 밑으로 좀 처지는 모습 보이면 약하게,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강하게, 외국인 선물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더 강하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게 몇 개가 있는가 판단을 하면서 강하게 약하게 조절하셔야 되고, 장중에는 반드시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을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8 하락, 그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97 하락을 좀 하고 있으니까 오늘 조금 조정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나왔고, 휘고 보십시오. 야간에서 선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0.13입니다. 플러스. 미국이 0.8, 0.9 빠지는데 같이 안 빠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좀 빠졌다고요. 0.5 정도. 그죠? 어떻게 빠졌다? 선물이, 미국 선물이 빠지는 거 보이니까 오늘 좀 조정 받으려는 것보다 우리도 오늘도 한 대 쉬어가자. 그렇게 시장에서는 큰 메이저들은 반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닥터K가 당분간은 야간 방송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미리 고지도 좀 드렸고 아예 못할 수도 있었는데 야간 방송 정도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 잘 지키면 좋은데 잘 지키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당분간은 방송을 좀 잘 못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방송하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방송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쵸?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아까 어떻게 검증하는지 보여드렸죠? 모든 방송들 실시간으로 다 방송했던 것, 녹화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방송으로 검증해 보시고, 믿을 만하다, 아니면 확률 좀 높다, 배울 거 있다 싶으시면, 실시간, 알림, 구독 이후에 종 모양 딸랑딸랑 옆에 다 올리도록 모든 알림 수신으로 해놔야만 유튜브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알림 날라가니까요. 방송 같이 참여하기 좋을 겁니다.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할게요.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